근데 정치범 수용소라는 게 결국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김일성이 8월 종파 사건 이후로 뭐 소련파, 연안파, 저기 뭐야 탑산파. 만주 저기 뭐야 저 빨치산파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자기 뺀 모든 종파를 다 쓸어버리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게 정치범 수용소라는 건데 자기한테 반대하는 모든 판들을 가두고 괴롭히는 건데 여기에다가 납치한 영화 감독을 가둬놓고 저런 식으로 괴롭혔다라는 거는. 아까 그 동영상을 보고 느꼈던 게 감정이 조금이나마 이제 조금 전달이 됐던 게그 신상호 감독님께서 감옥에 계시면서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뭐 탈북자다 보니까 그렇게 엄하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다른 이제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되게 엄하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정말 공포스럽게 들려요. 비명소리가 처음에는 막 아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어 이렇게 들려요. 너무 때리니까 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막 기차에 막 매달리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탈출을 하셨다 했는데 북송당하다 보면은 이제 성진까지 가거든요. 온성이란 곳에서. 그럼 기차가 하도 천천히 달리니까 뛰어내려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탈북자들 중에는. 근데 온성에서 청진까지 가는 길에 모르잖아요. 아무리 북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서 저희가 뛰어내린 사람 창문을 내다보면 아무 쪽으로나 뛰는데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쪽으로 막 뛰다가 이쪽으로 막 이렇게 뛰어요. 우왕좌왕. 근데 이분은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1차 시도였고 1차에서 일단 한번 그 사면 비슷한 걸 받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해서 또 이제 그 약간 다운그레이드 된 초대수 비스무리한 데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이제 작전을 잘 달리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가면 안 되겠다. 숨자. 너무 귀엽지 않아요? 미친 놈아 숨자 이거. 그래가지고 어디 숨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장호 대 선배님의 암작에서 가서 감히 이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영화 감독님의 마인드 상상이 상상은 나지했다가 있잖아 방 안에 상상인 거지 뜨거운 열나오는 나지했다 이걸 누가 떼니까 뒤에 공간이 나오더래요 오 뒤에 숨자 나지했다 언제 숨었냐 진짜 아니 거기 왜 숨어 그러니까 공간이 된 거예요 들어가서 다시 라지에다를 앞으로 다린 거지 네 거기 뭐 이렇게 자기 생각이 이거 자기 생각이 이거 신상훈이 또 튀었다. 그래가지고 비상이 걸리면서 여기 경비원들이 다 나가서 왔는데 안 나가지. 도방이 작전지휘소가 된 거야. 도방이 작전지휘소가 된 거야. 신화예요? 이 방이 작전지휘소가 된 거야. 자기는 뒤에 숨어있고 이렇게. 대략 난감이야 이게.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화장실. 화장실. 그래서 밤 낮엔 꾹꾹 참고 있다가 밤에 다 잘 때든지 뭐 밖에 나갔을 때 살짝 라디오에다 밀고 나가서 소변을 보고 문제는 물을 내려야 되잖아. 그거 왜? 안 내리면 안 되지. 왜냐면 누군가가 볼일을 보고 안 내렸다. 누군가 했을 수도 있어. 그렇지. 이성 감독이 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소변을 보신 다음에 술만 마셨다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소변을 보신 다음에 쇼생크 탈출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쇼생크 탈출 네. 보면은 그 마지막에 천둥 딱 칠 때 빵 치잖아요. 파이프를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물을 내죠. 같이 물을 내죠. 그때 천둥이 천둥이 쳐야지. 내가 짓을 때. 와, 와, 와.